진짜 고품격 시황. 오늘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넘겨버렸어요. 이제 고천 갑니다. 고천 가요? 고천. 클로징 벨에서 제가 천 가면은 삭발하기로 했거든요. 뭐 미는 김에 눈썹까지 깔끔하게. 골룸입니까? 목 위에 있는 털은 다 미는 걸로. 아 그때 명박 콤비 계속 했었으면 같이 밀었을 텐데. 나는 회사원인데 잠깐만. 저는 뭐 인권 없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 오늘 시장 어땠는지 이분한테 네, 천을 갈 수 있는지 이분한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셔터맨 데일리 엔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천 갑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한 발 빼는 여기서 갑니다 그러면 바로 낚으려 그랬는데 그러게요. 못 가면 바로 삭발 뭐 이렇게. 그 전보다 동력이 떨어진 거는 좀 느끼세요? 이전?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장은 좋다고 이미 주중에 제가 장은 더 갈 거라고 아예 그냥 단언을 했던 상황이라서. 뜨거워요, 뜨거워. 장은 좋아요. 지수는 모르겠고요. 삭발 한번 가십니까? 4월 말에 제가 박근영 부장님보다 더 머리가 짧게 만날 수도 있을 것 여기서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잘라봤자 얼마나 더 자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3월 미국 PPI가 전년비 2.7% 상승하면서 예상 3%를 하회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PPI 월 변화율은 2000년 4월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이번에 나온 그 PPI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주 이제 많이 낙폭을 이제 나타냈다는 부분 때문에 PPI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을 하면 7월에 발표될 6월 CPI가 어쩌면 뭐 3% 초반 정도 또는 뭐 만약에 렌트비가 조금만 밀리게 되면 2%대도 볼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 초반만 하더라도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PPI가 해봅니다. CPI 선행이죠. 그렇죠. 미리 나오면 PPI가 선행. PPI가 선행. 그래서 뭐 PPI가.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동안 좀 이렇게 뭐 몇 달 뒤에 또 그 밝혀지겠죠. 근데 상당히 낮게 형성될 걸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추정을 그렇게 분석 데이터를 돌리면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기대감과 개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중심으로 인해서 일단 강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은 시작 시에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현선물 매수 상반된 포지션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장 초반 양시장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좀 반납됐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뭐 괜찮게 시작을 했지만 2차전지 섹터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워낙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보여 고요. 엔터 업종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다시 견인했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4,800억대 정도까지 규모로 확대됐고 시장 경계감이 나타났는데 12시까지 약 6천억 정도 규모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동시효과에서 옵션 만기일 수급 영향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0.4% 정도 동시효과의 추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만기일 때문에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 때 거래가 들어온 거죠. 이걸 감안한다면 미국 증시 상승폭에 비해 그래서 금일 한국 증시가 다소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은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49포인트까지 레벨 다운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거래 연속 급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도 마련했고요. 오들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수 상승이 다시 또 견인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2월 이후에 처음으로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대형주 순환 매도 이루어지면서 지수 상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포스코 그룹주 강세를 보였고 철강 타이어, 조선, 금융, 건설 업종들도 골고루 또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순환매가 돌아왔고 코스닥은 엔터와 게임 업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비금속 광물, 금융, 서비스 매수가 강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제약 업종 매수가 역시 들어왔고 기관은 비금속 광물과 의료 정밀을 제외한 대부분을 매수했으며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엔터, IT 부품을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0원 중반대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포스코 퓨처엠 급등세에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홀딩스도 장중 7% 급등하면서 철강 금속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좋았고요. 4월 들어서 반등세가 기록 중이었던 건설업도 GS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금융업종들도 뭐 지주사 중심으로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 업종들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는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 등의 배터리 셀 업체가 다소 부진했고 운수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세를 기록했던 완성차와 부품주들이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보면 오락 문화, 디지털 컨텐츠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전일에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나 유통이 약세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번 주. 이유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유가 하나 또. 뭐예요? 채팅창이 올라왔네요. 뭐예요? 정프로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한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엄청 오르는 거다. 와, 정말 상상도 못했네. 입국 금지 시켜야 된다. 그거를 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ETF라도. 그러니까 샀으면. 일주일 내내 굉장히 좋은 금요일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5%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 사실 2차 전지도 오늘은 굉장히 좋았는데 별로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 보면 전반적으로 계좌가 다 조금 좋지 긍정적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길을 잃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프로 한국이 없었다는 너무 충격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게 다 까먹었어요. 월요일 날에도 안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안 돌아오시고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빨리 현금화. 화요일부터 오시니까 제가 빠르게 현금화.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좋은, 끝나기 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공시니까. 네.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 LOT 백큐 네. 저평가 분석의 상승. 네,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관련된 쪽도 최근에 다 좋았습니다만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말했던 ALD 장비,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장비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형으로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 LOT 백큐도 저평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식 진공 펌프가 뭐 반도체 공장 내에서 높은 진공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 발전에 맞춰서 뭐 고상화가 진행된다. 뭐 ASP도 상승 추세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아마 LOT 백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40억대에 영업이익이 283억대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직은 좀 저평가가 아니냐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주송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오늘 LOT 백큐도 좀 주목을 받았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OT의 건식 진공 펌프 찾아보는데 저는 문과에서 뭐 이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뭐 어제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도 갔죠. 네네. 그런 소식도 있었고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좀 좋고 어제 좋았었죠. 뭐 야스라든지 네. 뭐 관련된 종목들도 네. 야스 좋았습니다. 네. 야스 정프로님이 팔고 그 다음 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네. 한 40% 넘게 올랐어요. 자, 알겠습니다. LOT 백큐 알아봤고 엔터주 오늘 다 좋았습니다. 오늘 뜨거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마감 시황 때 엔터주를 좀 약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면서 어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걸 또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가 오늘도 올라갔던 것은 어제도 비슷한 논리로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은 되고 있지만 다소 엔터주 조금 지갑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고 경기에 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업종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엔터 관련된 쪽에 이제 지갑이 닫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갑을 계속 열면서 열심히 많이 사가고 있다는 네. 모습이고요.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규 그룹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YG가 한 개 정도 팀이고요. 나머지 기획 3사는 다 각 기획사마다 세 팀 정도씩 다 이제 데뷔를 신규로 하게 됩니다. 세 팀.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세븐틴이 그 FML이라는 그 앨범이 나오는데 선주문이 400만 장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BTS의 Map of the Soul 7번째 세븐 관련된
부분에서 이어서 두 번째 정도 수준의 규모이고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 유통사 YG 플러스에 따르면은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 국내외 선주문량이 400만 넘어섰다 보면서 예. 4월 24일 날 아마 6시에 발매 예정이니까 아직도 선주문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약 판매 시작 3일 만에 선주문량 218만 장 기록했고요. 자체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세븐틴 같은 경우는 22년에 발매한 세븐틴의 정규 4집 Face the Sun 관련 초동 판매량이 207만 장이었고 작년 서클 차트 기록 누적 판매량이 328만 장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 뛰어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록이 좀 달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이브도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그림이고요. KB증권은 리포트를 내면서 하이브에 대해서 아마 1분기 영업이익을 500억 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가 417억 정도 수준인데 아마 컨센서스 기준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KB증권 참 이제 추정을 했고요. 1분기에는 TXT by 그 미니 5집 289만 장, 그리고 지민의 솔로 앨범 157만 장, 뉴진스 싱글 1집 131만 장, 사상 최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언급하면서 하이브의 음반 판매량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1분기 기획사별 음반 판매량과 점유율인데요. 오. 하이브가 거의 900만 장 가까이 파는 것을 보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MS가 42.9%, 하이브 음반 판매량이 거의 43% 정도 수준이고요. SM이 이제 두 번째인데 16%, 337만 장. JYP가 300만 장 가까이 되면서 1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월등한 그 음반 판매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 한 앨범 한 장당 평균 ASP 얼마 정도로 계산하면 돼요? 3만 원? 2만 원? 글쎄요. 저도 그 ASP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때는 5천 원이었는데 테이프. 이게 이제 최근에는 안에 뭐 이렇게 그 사진도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또 뭐 여러 개가 뭐 두 장이 들어있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걸 ASP를 잡기가 어렵다. 예, 뭐 그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 900만 장 중에서 팔린 거 어떤 게 좀 커요? 뭐 BTS 아니면 네. 뭐 그걸 말씀드리고자 다음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엔터사별 연간 평균 앨범 판매 수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하이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탄소년단이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세븐틴 많이 팔았죠. 어 골고루네. 네, 그 다음에 TXT가 팔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라핌도 있고 그 다음에 뉴진스도 꽤 팔았죠. 그래서 하이브도 이제 작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지금 트와이스가 대부분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갓세븐, 그 다음에 있지 이런 순서로 많이 팔았고요. YG 같은 경우는 지금 위너가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에 아이콘, 블랙핑크 뭐 이런 수준이고 트레저도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 하이브 관련해서만 좀 지켜보면 하이브 보면 어떻게 많이 팔렸습니까? 혹시 세븐틴 많이 팔렸죠? 세븐틴. 예, 세븐틴이 Face the Sun 이쪽이 이제 초동 판매량과 총 판매량이 이제 올라오는데 세븐틴 많이 팔렸고요. 오른쪽 보면 TXT 쪽이 또 팔렸죠. 289만 장. 그리고 이제 엔하이픈도 꽤 팔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르스라핌 이쪽도 이 정도 팔렸습니다. 108만 장 정도. 르스라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뉴진스도 131만 장. 이게 신인인데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 다니엘 미칩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어떤 쪽이 많이 팔았는지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요거 네. ASP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쿤 와일드리님께서 네.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평균 판매 단가? 네. 맞죠? 네. 네. 로봇입니까? 엔터별로 관심 없죠? 영어를 생각하고 있어. 영어를. 아 영어를. ASP 영어로 ASP. 프라이스만 아는데. 아. 제가 옆에서 보조 잘하지 않습니까?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르세라핌, 뉴진스, 엔하이픈, 세븐틴 이렇게 잘 팔렸고 이런 거 보면은 하이브 JYP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JYP는 사실 실적단에서 미스를 별로 안 낸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이제 BTS의 군 관련된 입대 소식 때문에 다소 조금 우려를 많이 했었죠. 약간 이게 디스카운트 받았죠. 네, 완전체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의외로 지금 아마 하이브조차 사상 최대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군에 가고 솔로 활동을 하더라도 견조하다. 그리고 이제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세븐틴이 또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 크게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아마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엔터 4사의 1분기 앨범이 총 1653만 장 1분기 판매됐다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기로 따지셨으면 역대 최대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앨범 판매량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BTS나 블랙핑크가 이제 1분기에 뭐 본격적으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죠. 더군다나 아마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걸로 아는 여자아이들도 예, 큐브 엔터 쪽인데 올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큐브 엔터 주가 보시면 뭐 엄청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당히 이쪽 부분에 대한 여자아이들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엔터사들이 어제 더불어서 오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당장 사라 이건 말씀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의 추세가 이런 베이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또 한한령 이런 거 풀어줘서 모멘텀이 딱 된다면 이것도 기폭제가 좀 될 수 있고 솔직히 여기 아는 그룹 있습니까? 아재테스트, 아이브, 루세라핌. 아이브 알죠? 아이브, 누구? 러브다이브. 아하, 러브다이브 압니다. 아네 어떻게 아세요? 아이브, 아이브. 장원영. 장원영? 노래만 그냥 잠깐 들어보셨구나.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중소기업의 기적이라 그래서 50-50. 걸그룹 이름이 50-50예요. 근데 이제 큐피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직원 20명인데 그 빌보드 10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76인가 그렇습니다. 76위. 그래서 큐피트 76인가 78인가 정도. 노래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거 큐피드 들어보세요. 큐피트 숙제입니다. 그거. 큐피드? 큐피드. CUPID. 아, 요거 알겠습니다. 모르면은 MG들이랑 대화 안 돼요. 오늘 퇴근길은 큐피드입니다. 큐피드. 아, 네. 오케이. 네. 자, 뭐 장원영 씨만 알면 되죠. 저는 약간 트와이스에서 멈춰있어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그럼 많이 따라왔네요. 쯔위. 쯔위. 모모. 사나. 아. 모모 진짜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애플북스. 일본에서 네. 새로 읽기 만화 서비스 개시 그리고 누누TV 폐쇄 소식 웹툰 상승. 네. 웹툰이 이것도 강세였죠? 맞습니다. 어제 제가 웹툰 관련해서도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마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웹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말씀하신 분도 계시던데 역시 오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우연히 또 애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탄력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이 13일 일본에서 새로 읽기 만화 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만화가 이제 일본 특유의 새로 읽기가 반영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본다면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만화는 다 새로 읽기였잖아요. 일본 네. 거 다 가져가면서 소년 챔프 이런 거 다 새로 읽기였죠. 뒤에서부터 읽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세로로 스크롤해서 읽을 수 있는 최적화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 서비스는 한국의 캐나즈라는 그 시리즈를 독점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업체가 이제 독점 배포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웹툰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오늘도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다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번 결정이 뭐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생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번 누누TV 폐쇄에 따라서 이제 OTT나 컨텐츠 제작업체의 뭐 수익 저하가 어느 정도 좀 만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제공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근절된다는 부분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뭐 기다리 스튜디오나 뭐 DNS 미디어, 대운 미디어, 핑거 스토리, 애니플러스, 뭐 캐리 소프트 등등의 웹툰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9시간 전에 올라온 뉴스에 따르면 누누TV가 2021년 이후 접속자가 8,300만 명. 아. 그러니까 요 수요가 돈 내서 이제 OTT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숫자의 플러스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보는 사람이 다 갈까? 그건 그래요. 돈 안 내고 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뭐 또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분위기 좋으니까 지금 기대감 그리고 컨텐츠 업종이 사실 못 올랐거든요. 작년 4분기에 오르다가 올해는 장 이렇게 좋은데 그냥 죽 쓰고 있어가지고 부침이 좀 심하죠. 약간 순환매 차원도 조금 있고 기대감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약바이오 어떻게 되고 있나. 오늘 굉장히 핫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는 4월 한 달 계속 지금 핫합니다. 뭐 이번에 아마
월간 단위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은 뭐 섹터 분위기 전환이 충분히 주목할 만한데 코스피 200 헬스케어나 코스피 150 헬스케어 지수 모두 동반 상승 중이고요. 역시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은 셀티론 서정진 회장의 복귀 모멘텀이나 합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의 항 FcRn 자가 면역 치료제 질환 치료제 관련된 부분, HL161 중국 임상 3상 성공이라든지 알테오제 레오켄 바이오 등의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 관련된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슈 등등이 호재가 되면서 한 달간 상승 반전에 성공했던 이유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가시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가 알테오전이나 레오켄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의 3상 진척 때문에 섹터 내 주가가 크게 회복하고 있는 국면을 역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티론까지 상승이 이어졌고 한미약품 그룹도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큰 종목들까지 가면서 개별 모멘텀을 가진 중소형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2분기에 집중된 FDA 허가 일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초 승인 약물들의 등장도 아마 미국에 움직일 준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제 2분기부터 23년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이 22개 정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응증 추가를 기다리는 제품 또한 14개 정도가 있다고 해서 2분기에 모멘텀이 좀 풍부한 상태이고요. PDUFA라고 해서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라서 일정이 확정된 제품들 중에서도 2분기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 6개가 있고 4월부터 중요한 시점으로 이야기가 일단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는 언급이 됐습니다. 또 이제 뭐 학회 분위기는 뭐 AACR 관련된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연계골과 7건을 이제 발표하면서 가장 많은 건이다 이야기되면서 한미약품이 계속 주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글로벌 주요 학회 일정 정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일정에 관련해서는 저희 3프로 앱에 신의 자료실 가면 제 이게 원고가 있으니까 출력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3프로 TV 앱에 가서 신의 자료실에 가면은 요 일정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제 원고가 원본 그대로 이제 다운로드 올라가니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셀티론 같은 경우도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제 11차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학술 대회, 이게 이제 AOCC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마 인플렉시맙 피하 주사 제형 자가 면역 질환 관련 치료제 엠시마 SC의 글로벌 3상 결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티론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라젠도 고형암 치료제 국내 1상 IND 승인 소식이 전해졌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진행성 간암 치료제 박스NK 그러면 HCC가 시약처로부터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또 받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EDGC 같은 경우는 Z스코어 기반 비침습 산정 검사 관련된 국내 특허 등록도 됐고요. 현대바이오도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된 임상 이상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오늘 또 원숭이 두창이 이제 또 언급이 됐죠. 10명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10명째인데요. 일본은 3월 들어서 급증했는데 지금 일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106명인가? 최근에 3월 들어서 갑자기 일본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섹터 강세 지속도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초의 5명 확진자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채로 들어왔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이었는데 문제는 나머지 지난 7일 이후에 일주일 새에 해외 여행력이 전혀 없는 확진자가 5명이 나오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경보 단계를 약간 한 단계 올리면서 국내에서 약간 좀 주의가 이제 굉장히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10명 수준이라서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또 많아지면 이것도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의 비중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엄청나게 빠졌었죠. 2022년 7월 달에 아주 11%까지 바이오 섹터가 전체 시총에서 올라갔다가 쭉 밀리면서 거의 뭐 9%대 언덕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시총 비중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 시가총액 전체 중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초기 증상은 감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네요.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근데 한 3, 4일 뒤에 발진. 몸에 뭐가 나잖아. 뭐가 난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기침하지 마세요. 왜 자꾸 긁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긁어요?
본승의 도착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점 쪽으로 가볼까요?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해외여행이 다시 이제 본격화되고 1분기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매출 신장률이 최대 9배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 명품 매출 신장률도 주춤하게 된 주 원인이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소비처 단변화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해외여행 안 나가니까 백화점에서 명품을 많이 샀다면 네. 이제는 해외여행을 나가면서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명품을 사니까 싸게. 백화점의 명품 이제 매출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비처 다변화가 당연히 되고 있는 거고요. 면세점으로 이제 어떤 명품의 구매가 분산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에 따르면은 지금 올해 1분기 내국인 매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롯데 면세점이 400%, 신세계 면세점이 680%,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854% 증가했다. 사진 띄워왔는데요. 이걸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면세점의 올해 1분기 매출 신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이비통, 샤넬, 뭐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등의 롯데 면세점 패션 카테고리에 속한 상위 20개 브랜드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0% 늘었으니까 역시 이제 면세점 쪽에서는 이제 명품 소비가 많이 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세 관련된 쪽이 우선은 제일 좋아지는 부분이 맞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나 JTC나 신세계, 호텔신라 등의 이제 움직임인데 특히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 관련된 쪽에 이제 집중도가 좀 더 많이 높아져 있죠.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이 면세점과 관련된 코멘트를 이제 장중 해당 애널리스트가 냈는데 역시나 네.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면 다양한 수혜가 당연히 내수 유통이나 호텔 등등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수혜는 역시 면세점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형 따이공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원래는 그 면세점 가운데 이제 그 따이공들의 매입 금액이 늘어나면서 바잉 파워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네. 수수료를 자꾸 올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면세점에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겠죠.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환율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형 따이공이 들어오면 다소 조금은 면세점 쪽에 약간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파워가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오면 면세 사업장이 가장 먼저 좋아진다고 보는 것 같고 사실 면세 사업은 라이선스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재편의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죠. 라이센스 주어지기 때문에 뭐 재편한다 이건 좀 그렇죠. 약간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위 사업자, 면세 사업자 중에서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 단위 확인하기 좀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사업자, 면세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좀 좋아진다 보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예. 기재부의 4월 최근 경제 동향 발표 자료를 발표한 부분인데요. 3월 달에 잠정적인 지표로서 방한 중국인 증감 발표인데요. 이 빨갛게 네모나게 돼 있죠. 이게 전년비 500% 넘게 올라왔는데 3월 달에 지금 잠정이 8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중국인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낮게 들어왔는데요. 올해 그 2023년 1월에 방한 중국인이 2만 5천 명, 그리고 3월이 1만 4천 명, 그리고 뭐 2월 달이 뭐 4만 6천 명 이렇게 쭉쭉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월에 잠정 중국인 증감이 일단은 뭐 8만 명 내외로 추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면세점 네. 아까 저 매출 신장률 퍼센티지로 뭐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따이공들이 오면 뭘 사갑니까? 품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아직 없어 보이고요. 근데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사는 건 역시나 화장품이 화장품? 제일 많이 뭐 아무래도 취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화장품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래 팔던 화장품은 중국에서 이미 로컬이 많이 따라잡아서 카피캣이 많이 나와서 많이 안 팔린다. 그게 화장품의 중론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을 많이 사니까 면세점이 좋다? 그거는 로직에 좀 맞습니까? 근데 이제 고가 브랜드? 설화수? 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그들의 영역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들 많이 사가고. 그런 거 사가고. 가방 많이 사가고. 잘 모르는 것 같아. 중국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이제 면세점 품목에 대한 뭔가 데이터가 나오면 네.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좀 서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참고로 네. 중국에서 제 친구들 지난주에 4명이 왔거든요. 아. 갈 때 결국 화장품 사갔습니다. 아. 네. 결국은 화장품. 근데 좀 아쉽네. 네. 10년, 이게 2015년 거의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화장품이야?
뭐 스마트폰을 사가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도 좀 사가면 좋을 텐데. 아무튼 뭐 면세 품목 중에 어떤 게 나가는지는 아마 또 데이터가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네. 중국인 인바운드가 의미 있게 올라오려면 아직 좀 멀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200만 명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에 추가 추정치 추가 상향 조정했거든요. 올해 300만 명 정도까지는 온다. 근데 2016년도에 별그대했을 때가 한 80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때 한 해 들어온 중인데 그러면 다 빼고 그전처럼 수요가 회복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24년 내년 정도는 삼성증권의 추정치가 800만 명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였고 올해 원래 추정치가 200만 명 내년에 800만 명이었는데 네. 최근에 추세가 좀 빨라진 것 같다고 하면서 월별 단위로 봤을 때 본인들이 추정했던 데이터 추세를 봤을 때는 올해 300만 명 정도까지는 뭐 인바운드 들어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일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업종 의견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인데 그 화장품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 부분은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 전일 종가 기준까지만 놓고 보면 어제까지요. 연초 이후에 LG생활건강은 마이너스 11%, 아모레 퍼시픽은 마이너스 2%, 아모레 G는 그래도 플러스 14%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보면 중소형주들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 연초 이후에 클리오가 39% 올랐고요. 아이패밀리 SC가 52% 올랐고 CNC 인터내셔널이 26%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색조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화장품들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물론 이제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많이 팔렸을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의 성장이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샵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올리브영과 같은 형식의 샵의 성장이 대부분 다 화장품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에는 LG생활건강에 뭐 100만 원짜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 이제 색조라든지 좀 중소형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주요 종목 중심으로 바스켓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증권은 역시 이제 인바운드 관련 당시의 선호 종목은 뭐 아모레 그룹주는 일단 뭐 구조조정 오르는 거 끝냈다는 점에서 좀 선호를 했고요. 클리오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NT 인터내셔널 이런 색조 중심의 중소형주 중심으로 약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이 돼서 꼭 중국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한류가 대단하니까 그럼요. 동남아나 일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매출 색조나 이런 거 매출이 굉장히 좀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네. 뭐 작년에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화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엄청 잘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화장법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본다. 엄청 많이 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굉장히 좀 많아지고 K 화장법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 K 기술력 대단한 것 같아. K 대단함. 근데 참고로 그 일본 시장에서 수입 화장품 중에 한국 게 제일 많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 중에서는. 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마리컴 KJ님께서 우리가 3프로에서 아까 뭐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인 생각보다 많이 안 올 것이다. 혐한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왔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라는데 요런 데이터가 좀 틀린 추정치는 약간 다른 추정치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글쎄요. 뭐 이제 뭐 사실은 진짜 단체 여행이 열려서 오는지를 봐야 되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단체 관광이 열리진 않았고 근데 다만 이제 선호하는 그 여행 지역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뭐 동남아 쪽이 많이 역시나 이제 마카오 쪽을 많이 가 홍콩 마카오 뭐 그 카지노 때문에 많이 가지만 사랑하는 거죠. 중국인들은 홍콩이나 마카오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동남아가 있긴 하지만 한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뭐 5위, 뭐 6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단체 관광이 안 열리니까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혀 있으니까 안 열어주니까 왜 안 열어주는겨? 그건 좀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력설비 건설기계 정부가 서해 해상 송전망 건설 추진한다. 네. 뭐 기계 업종과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했었죠. 네. 어제. 그래서 먼저 이제 자료를 먼저 사진 띄워 주시면 유진 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딴 것보다도 이제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건설 기계 가동 시간 추이인데요. 굉장히 반등 추세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 중에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항공기 인도량은 보시지 말고요. 왼쪽 보시면 건설 기계 가동 시간 추이인데 이게 확연하게 3월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 기계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나 광산 투자
지속으로 수요가 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관련된 최근에 지표가 좋기 때문에 건설 기기가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오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건설 장비 PPI 추이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우상향이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쪽이 상당히 조금은 미국도 그렇고 지표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확실히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괜찮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방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전력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련해서는 이제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역시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나오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처럼 전력 소비가 적은 기간에 남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전송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송전선로를 이제 건설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변압기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이나 뭐 대원전선, 현대엘렉트릭, 제롱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SK증권 자료를 제가 좀 굉장히 발췌를 해보니까 엄청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네. 미국 쪽의 신재생 에너지도 증가하면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라, 그다음에 윈드 뭐 등등이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예, 특히나 이제 전기 소모가 제일 전력 소모가 제일 많은 것이 동부 쪽입니다. 동부 쪽. 동부. 예. 그래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10년 동안 미국의 반덤핑 관세 때문에 한국의 변압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 MS가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멕시코가 47%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엄청나게 변압기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이 매년 감소하면서 거의 이제 죽은 사양 산업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됐었는데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그리드나 그리드를 확충해 줘야 되는데 전선이나 변압기 없이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지어봤자 전력을 역송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난 10년간 캐펙스 비중을 보면은 2019년부터 송배 전망 투자 비중이 이제 발전 선비 투자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북미 쪽의 변압기 자동차 PPI 추이인데 변압기가 최근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가 북미 쪽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 모두가 송배전 투자 증가되는 캐펙스 비중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 빨간색이 송배전 캐펙스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44% 정도 수준에서 지금 53%까지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송배전만 투자 비중이 발전 선비, 그러니까 발전이 이제 약간 옅은 이 자주빛인데 이쪽보다는 지금 송배전 쪽이 거의 두 배 이상 되우고 있죠.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후에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거리 배송이 필요한데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 쪽에서 수요 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기점으로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세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변압기 수입 금액 증가죠.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정도부터 가파르게 변압기 수입이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 역시 많이 증가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대형 변압기 수출 금액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확연하게 2015년부터 쭉 빠졌다가 20년 정도, 21년 정도에 바닥을 찍고 수출 금액이 막 늘어나죠. 국내의 변압기 수출이 아까 미국에서 변압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변압기 수입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국내 3사의 매출액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산업은 매출액 성장률이나 리드타임, 영업이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이제 2021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 번에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과거에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 북미시장 신규 수주 추이인데요. 역시 보시면 2021년 지나면서 현대일렉트릭이 북미시장의 신규 추이가 22년도 급박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추이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의 과거의 사이클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보시면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17.6%까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쭉쭉쭉 빠지면서 2011년도에 5%대까지 빠졌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현대일렉트릭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 포인트 언저리까지
거의 마진이 없는 쪽까지 이익률이 빠졌죠. 근데 22년도에 들어오면서 마진율이 6.4%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아까 17.6%까지 마진율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죠. 예. 업사이클에서. 그게 이제 거의 10년 만에 온 사이클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이클이 초입 단계 들어가면서 현대 일렉트릭 등을 포함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마진율을 회복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좀 움직이지 않고 무겁고 변압기 관련된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도에서 멀어졌던 섹터인데요. 사양 산업이었죠. 네, 사양산업. 생각보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변곡점에 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쳤는지 저기서 아까 멕시코가 MS가 제일 많다 그랬나요? 미국 네네, 쪽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쪽에서 많이 좋아졌던 거는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규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까 그게 뭐냐면은 뭐 변압기 관련 반덤핑 관련된 관세, 반덤핑 관세.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기술력 문제가 뭐 뒤로 미쳐지면서 멕시코 쪽에 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수입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그다음 캐펙스 투자를 늦게 하다 보니까 MS가 유지만 되더라도 어떤 국내 3사에게는 어쨌든 기회가 열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단이 올라가면서 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뭐 한 번에 계속 쭉쭉쭉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오를 거야 주식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를 좀 알고 변압기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매일 하는 건데. 숨 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숨 쉴 시간 한 10초만 드릴게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와 쫙 쏟아내시지? 준비를 잘하고 원래 내공이 있으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클로징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 앉아 있어도 힘들던데. 참고로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고객들한테는 장중에 계속 내보는 거예요. 네. 좋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3프로 TV 앱에 가면은 보실 수 있죠. 시내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좀 달려보죠. 조선 요즘에 슬금슬금 또 주가 추이가 좋습니다. 네.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고. 네, 이 부분도 어제 마감 시황 때 조선업종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게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습니다. 어제 이제 엄경화 연구원께서 이제 뭐 국내에 그 조선소나 이런 선사들 이렇게 탐방 자료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드렸었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적자 벗어날까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최근에 뭐 신조선과 관련된 지수가 올라간다는 점 그것도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려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제 내용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돼서 막 급등했었는데 G7에서 네. 중요광물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뭐 뉴스가 나왔나 보죠. 네, 뭐 시간상 너무 이제 지금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아울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제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15일, 16일 일본 홋카이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회의에서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회원국 7개국이 광산 공동 개발을 통하면서 1조 엔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행동 계획을 마련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물에 대한 어떤 뭔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과 리튬의 연간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 중에 약 70%에 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특정국 편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이슈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적인 차원의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G7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가시화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엠텍이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급등. 그다음에 포스코 예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부렸던 그 종목도 오늘 퓨처엠. 급등. 예. 포스코 퓨처엠도 급등.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이제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이제 좀 연이어서 살짝 말씀드리면 예. 그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 등과 각각 35에서 40기가와트시 그리고 20에서 25기가와트시 규모로 설립할 조이트 벤처에 배터리 양극재를 초기 납품하는 협력사로 선정됐다라고 LNF가 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LNF가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고요. 총합 55에서 65기가와트시에 이르는 북미 배터리 법인의 초기 양극재 공급을 전담한다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어제 계속 좀 빠지던 상황에서 LNF
ETF가 일단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협력사 선정 배경에는 현대차 그룹의 뭐 강력한 뭐 추진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LF가 SKO이나 LG에너지솔루션 양 배터리사에 즉 각각 양극재를 공급한 이력을 보유했다는 점과 그리고 전기차용의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온 점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LNF가 이렇게 좀 반등을 주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 그룹도 오늘 네. 일부 이제 반등을 줬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무겁긴 했지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LNF가 일단 돌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물과 관련된 이슈가 벌어지면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온 거고요. 이제 그 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 되게 재밌는 사진 한 장 가져와봤는데요. 네. 이게 한국 거래소 자료인데 에코프로 그룹의 가격 대별 거래량 분포입니다. 이게 네. 재밌는 지표더라고요. 오, 이거 재밌네요. 네. 가격 대별 거래량 분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10만 원대 후반에서 뭐 37만 원대 정도 중반까지가 62%. 오. 지금 이게 에코프로가 거의 한 80만 원대까지 갔었나요? 82만 원 갔다가. 네, 갔죠. 그런데 네. 한 37만 7,600원 정도까지 이때가 62% 거래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많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저때 많이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 아니면 저때 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래량 분포니까 아, 거래량. 저때 네. 거래량이 제일 네. 62% 예, 가장 제일 많았다. 많았다는 거고요. 뭐 38만 7,600원부터 49만 거의 50만 원대 정도가 27.9%. 그래도 좀 낮은 편에서 30% 가까이 거래가 됐죠. 그리고 이제 50만 원 넘어가면서 68만 원대 이상에는 한 10.1%니까 낮은 거래에서 꽤 많이 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가 그렇고요.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원대 정도부터 17만 원 정도까지가 44%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만 5,600원부터 22만 원대까지가 30.7% 정도니까 여전히 이제 가격적인 어떤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거래량 분포도를 보시면은 아, 그 가격대에 사는 사람이 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가 활발히 됐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자료라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참고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그다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역시나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3일 기준 예, 톤당 4천 위안이 하락한 19만 5천 위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20만 위안을 깨고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거의 60만 위안 가까이 갔었던 거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많이 빠지면은 국내 수산화 리튬 업체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수산화 리튬도 다소 좀 3월 말부터 서서히 빠지다가 3월 말부터 수산화 리튬도 좀 급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탄산 리튬 가격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그 LFP 배터리일 수도 있는데 좀 재고량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아니 뭐 저때야 뭐 수요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도 많았고 원자재 가격도 막 오르고 그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이제 뭐 전기차 다 만든대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전기차 뭐 배터리 많이 만들었고 네. 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자리를 찾는 뭐 그런 재고가 움직임이 아닐까? 벌써 있어요? 앞으로 중국? 네. 중국은 지금 전기차 뭐 이게 많아서 가격 계속 낮추고 있고 전기차 BYD나 이런 계속 테슬라도 가격 낮췄지만 BYD도 두 번인가 낮추고 있고 침투율 30% 이상이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3월 달에 그 국가에 올랐다. 어디에 수출했을 것 같아? 어디에? 러시아. 러시아죠. 러시아랑 태국이랑 수출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중국 그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해외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렇죠. 수출을 안 하면 내부에 많이 재고가 쌓일 거예요. LFP나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양극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뭐 중국 쪽이란 탄산 리튬이 빠지는 거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은 수산화 리튬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국내는 좋을 수 있거든요. 탄산 리튬이 많이 빠지고 수산화가 안 빠지면 국내 그 가공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국내는 그게 스프레드가 좋아진 게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네. 뭐 수산화 리튬 부분도 3월 달 중반까지는 조금 덜 빠지고 서서히 빠져서 스프레드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도 조금 요즘에는 빠지는 기울기가 조금 약간 격해지면서 조금 빠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 사진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KB증권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엄청나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 정의를 굉장히 이제 표로 잘 그려놨거든요. 오, 잘 그려놨네요. 이제 한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어떻게 계열사가 돼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KB증권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것도 있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거. 리튬 사업, 음극재 사업, 리사이클링 사업, 리켈 사업, 양극재 사업, 차세대 소재 사업까지 포스코 그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다 그려놨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이 원본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출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 사진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은 아 네.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와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 내 리튬 사업을 포함한 이 소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오늘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그렇죠. 그룹의 급등세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료니까 이 KB증권에서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따봤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홍보는 맞는데 리포트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래프해서 주는 자료도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주말에 이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실 가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넥스트 에코 지금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에코 그룹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다니 이제 격차를 많이 벌렸고 뭐 사실 1등은 LG 그룹이잖아.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실 그 코스모 그룹도 뭐 코스모 화학 이런 급등 소재 급등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LG 화학도 막 따라 오르잖아요. LG 화학. 근데 LG 화학은 LG 그룹의 내에 수직 계열화가 워낙 잘 돼 있고 양극재는 원래 그리고 또 이제 내재화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LG 화학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마감 시황의 도표를 보여드린 게 EV의 에비타를 보면 LG 화학이 절대적으로 낮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LG 화학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이 저평가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순수 뭐 소재 업체는 아니죠. 네네. 뭐 석유 화학도 하고 뭐 기초 소재도 그렇죠. 하지만 LG 화학이 2차 전지 섹터로 봤을 때는 EV 에비타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LG 화학이 꽤나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지금 네. 이제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우리 그 박근영 부장님 가시면 3프로TV 류종훈 기자님이 나오셔서 네. 여길 다녀오셨을 거예요. 아마 SNE 리서치에서 203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815조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분석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황도 데일리 힌트에 말씀해 주신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